탄생하는데요. 얼큰한 고추장에 갖은 양념 넣고 멸치의 비린맛 잡아주는 고구마 줄기 넣어서 자작하게 조리면은 멸치 삼총사 첫 번째 멸치 조림 완성! 와, 멸치 자, 조림! 신선함이 살아있는 새콤매콤 네, 자 이거 멸치 회무침에 고소한 멸치 구이까지 남의 멸치 삼총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. 먹고 싶어요. 배고파지네요. 가장 먼저 이봉주 선수의 입맛을 당긴 건 멸치 회무침. 맛있어, 맛있어. 되게 부드러워. 승진이는 구이 선택. 맛이 괜찮나 싶은데요. 이야, 입맛에 딱 맞는 모양이에요. 잘 먹네요. 맛에 놀라셨어요. 뭘 먹어야 되지 하고는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. 진짜. 네. 자, 여행지에서 뭘 먹을까 하는 고민 남해에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진짜 흔들리나 다 먹은 거? 네. 흔들어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, 남해 구석구석 가득한 재미를 한껏 느끼고 있는 이봉주 선수 가족.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?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. 양모리 체험농장입니다. 푸른 바다와 초록빛 풀밭이 어우러진 양모리 농장. 함께 뛰어놀고 먹이를 주며 양과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. 카메라가 궁금해요. 얘들아, 자, 아빠 이봉주 선수 능숙하게 먹이를 주는데요. 둘째 승진이도 자연스레 양들과 어울립니다. 그런데 한 사람. 뭐야? 엄청 좋아요. 사과를 하세요. 아니, 미안해. 그냥 나한테 양들이 조용히 따라다니네요. 아빠, 내가 정말 무서울 것 같아. 낯설기도 하고요. 저런 분들이 있어요. 좌충우돌 하지도 못했지만은 그 함께 느끼고 웃을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. 경기가 너무 좋고 전망도 좋고 막 경치 좋고 예. 야, 근데 남해에 진짜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지 몰랐어. 그러니까. 남해 와서 정말 아이들하고 좋은 체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우리 가족들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온 산과 바다가 푸르러 이 계절이 빛나는 남해. 남해의 여름은 만 가지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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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가는 곳마다 그림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좋고 아주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에요. 확 날아가는 느낌이네요. 네. 참 배경이 아름다운데요. 또 네. 이번 주 선수도 가족들하고 여행을 했잖아요. 그렇죠. 정말 이 아름다운 남해를 구석구석 한번 둘러보고 싶은 생각입니다. 제가 아까 같이 뛰면서 물어봤는데 이봉주 선수가 다른 것만 가도 멸치 삼총사는 꼭 먹고 가라 그랬거든요. 와, 맛있겠네요. 방송 끝나고 먹으러 가시죠. 무조건 먹고 가겠습니다. 네. 자, 이봉주의 방송은 방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. 이봉주의 바운스 가시죠.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,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? 중요하죠. 특히 여름철은 피부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계절인데요. 이것만 있으면 피부 고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. 365일 빛나는 피부를 자랑하는 분이 있다는데요. 보니까 이렇게 피부가 반짝반짝 윤이 네. 나는 게 정말 좋으신데 어떻게 그 비결이 좀 있으세요? 저도. 제가 자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비법은 바로 이 냉장고 속에 냉장고. 그냥 평범해 보이는 마스크팩인데요.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? 뭔가 끈적끈적은 한데 되게 부드럽네요. 그쵸. 뭔지 좀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. 뭐예요 이거? 이게 알로에로 만든 팩이에요. 아, 알로에! 알로에 팩! 생 알로에로 손수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지희 씨. 이렇게 요즘같이 뜨거운 날에 피부가 따가울 때 이렇게 팩을 붙이고 있으면은 시원하고 빨리 진정도 되는 것 같고. 피부 진정과 수분 공급에 탁월한 알로에. 고대 미인 클레오파트라도 아름다움을 위해 이 알로에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.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화장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알로에 스킨은 만들기는 쉬운 것 같은데 이 알로에를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거제도로 한번 가보세요. 거제도로? 거제도요? 네. 거제도에 가면 알로에를 구할 수 있다?
여기 거제도에 오면 요 알로에가 많다고 해서 왔는데. 예, 진짜 맞아요? 알로에 진짜 많아요. 어디 가면 있어요? 요쪽, 저쪽에 가면.